광주FC도 정말 좋은 소식이죠. 어제 성남의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극적으로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 A 진출이 확정이 됐죠. 네, 어제 그 마지막 6위 한 장 카드를 놓고 경쟁이 펼쳐졌고요. 네. 자력으로는 강주 6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강주 6강에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성립이 됐습니다. 강주가 펠리페와 두현석의 골로 2대0 승리를 가져왔고요. 2점 차 위에 있던 강원 같은 경우 수원의 1대2 역전패, 그리고 서울은 대구와 1대1 무승부를 이루면서 강주와 동률은 이뤘지만 득점에서 밀리면서 강주가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네, 이 광주FC가 올해 승격한 팀이잖아요. 그런데 12개 팀 가운데서 상위 6개 팀 안에 들었단 말이죠. 이게 비결이 뭘까요? 네, 박진석 감독 어제 좀 인터뷰하면서도 또 눈물을 글썽이네. 네. 올 시즌 몇 번 눈물을 글썽였는데요. 이 쟁쟁한 기업구단 속에서 그 선수들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좀 안쓰러움이 담긴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고요. 박진석 감독 하면은 현역 시절에는 깨돌이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은 선수였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플레이를 지도자로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이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또 박진석 감독 하면 스킨십을 좀 중요시하는 감독이어서요. 또 선수들이 편안하게 또 그리고 자신 있게 승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도력이 선수들이 장점에 집중하면서 이 장점을 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없는 살림에서 전력을 극대화하면서 강주의 질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박진석 감독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6강 올라갔으니까 그 목표는 이룬 것 같은데 이제 상위권 가서도 상위권 팀들한테 쉽게 지지 않는 모습, 끈끈한 팀이 광주 끈끈하다는 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남은 5경기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이제 5경기를 치른다는 건데 앞으로 파이널 A 경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어제 경기를 통해서 1위부터 6위 A그룹을 형성하게 됐고요. 네. 남은 팀들이 B그룹에서 나눠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A그룹은 우승을 향한 경쟁을 하게 되고 B그룹은 강등을 피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5라운드 홀수 일정이기 때문에 1위부터 3위까지가 홈 3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강주는 6위, 홈에서 2경기, 원정 3경기로 남은 일정 소화합니다.